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신 모이통은 우리들의 놀잇감이다.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고급 타워 레스토랑 분위기도 난다. 우리가 발로 밟지는 못하지만 밖으로 꺼내는 것은 할 수 있고 발로 뻥 차서 모이를 더 많이 나오게도 할 수 있다. 꼬앙이가 달라졌다. 까칠해진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 착해졌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꼬앙이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꼬리니가 목을 다쳤고 피가 많이 났다. 엄마는 혼내는 대신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다. 나도 내 잘못을 알기에 긴장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꼬리니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못된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안해 꼬리나. 그리고 얘들아, 이젠 내가 더 이상 때리지 않을게.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토요일, 대청소하는 날이다. 아빠는 닭장 청소 담당, 엄마는 조수이다. 아빠는 장갑을 끼지 않으신다. 그리고 3D 기피 현상도 없으시다. Dirty,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일들도 잘하신다. 닭은 보통 1년에 한 번 새 옷으로 갈아입는 털갈이를 한다. 약 18개월에 첫 성인 털갈이를 하고 보통 가을 전후로 8주에서 12주 동안을 거친다. 사실 병아리 때에도 아기 깃털이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 털갈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도 있다. 잘 먹지도 못하고 달걀도 전혀 낳지 못한다. 털갈이는 머리에부터 시작해서 목, 가슴, 등, 복부, 날개, 꼬리 순으로 바뀐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개월 이상 새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인해서 몇몇 대형 닭 사육 농가들은 강제 환우를 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식, 절수, 점 등 시간을 활용해서 강제 환우를 유도하고 5에서 14일 동안 사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6에서 8일경 산란이 중지되고 10일 전후부터 급격히 깃털이 빠지면서 다시 깃털이 자라면 4, 5주 뒤에는 달걀을 낳게 된다. 그러나 이때 약한 닭들은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나는 날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날개가 잘렸지만 소망이 있다. 더 멋진 모습으로 환골탈퇴할 날을 소망해본다. 엄마, 나 닭장 밖에서 좀 꺼내주면 안 돼요? 내가 모험심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싶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산책하잖아요. 네? 제발요. 아싸,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발이 묶여있었다. 엄마는 길게 줄을 묶어서 정해진 공간만 다니게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자유는 아니었다. 나만 특별 대우를 받으며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결국 10분도 못 돼서 다시 소환되었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쉬운 나들이었다. 친구들이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었나 보다. 내가 잘해야만 얘네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친구들아.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닭은 없으니까. 이번엔 우리 엄마 차례. 나보다 엄청 호기심이 많은 엄마는 어떤 실험하는 방송을 보고 기대와 흥분이 가득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나를 불러내셨다. 엄마가 원하시면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엔 뭐든지 다 해주시는 착한 아빠다. 긴장 속에서 실험 시작.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시도.